Girl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입니다. 호이! 오늘은 대량 리뷰 코트 편. 벌써부터 많은 분들께서 코트 대량 리뷰를 원하시더라고요. 원하시면 해드려야죠. 나 말 진짜 잘 들어. 제가 궁금했던 다양한 브랜드의 코트들을 10만원대에서 30만원대까지 가격대별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격대별 코트 대량 리뷰 보러 가실까요? 하! Stalkers. 첫 번째는 라퍼지 스토어의 울리치 발막한 오버코트입니다. 작년에도 활용을 많이 했던 제품이고 가성비 입문템으로 괜찮아요. 가성비지만 울 혼용률 70%에 원단 모장감 잘 정돈되어 있는데 적당한 털감이 느껴지며 부드럽고 유연한 원단감입니다. 유연한 원단감에 두께감도 적당한 편이라서 막 코트 중에서 빳빳하게 느껴지는 그런 각이 지는 느낌보단 찰랑 펄럭이는 느낌? 뭔가 살짝 몸에 감기는 느낌이에요. 발막한 스타일의 코트로 레글런 어깨에 루즈한 A자 실루엣으로 살짝 퍼지는 그 실루엣이 예쁘고 기장감도 적당히 롱해서 펄럭이는 맛이 납니다. 뒷편은 벤트 처리로 기장감이 어느 정도 있지만 활동성까지 챙겨줬고요. 여밈은 히든 버튼 처리로 깔끔하고 앞쪽으로 3개의 플랫 포켓, 이너 포켓도 버튼식으로 하나 있습니다. 라퍼지 코트가 많이 두껍진 않지만 좋은 건 안쪽 등판 쪽으로 들어간 누빔 처리. 요게 또 조금 든든하잖요? 코트를 입문하시는 학생분들에겐 좀 든든한 가성비템 아닐까 싶어요. 총 6가지 컬러웨이로 코트가 처음이시다면 아무래도 활용도는 블랙이 좋긴 합니다. 그치만 포슬포슬 따뜻포근해 보이는 건 오트밀 컬러 예쁘더라고. 발막한 코트는 적당히 캐주얼한 느낌으로 입어줘도 예쁘고 살짝 더 깔끔 담백하게 슬랙스와 가디건 매칭해도 예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다음은 키묘의 서플러스 울 세미 오버 발막한 코트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성비 추천템인데 원단감이 좀 달라요. 울 혼방으로 이 제품도 울 혼용률이 60%로 높은 편에 속하며 확실히 좀 더 매트하게 정리된 느낌으로 털감이 느껴진다기보단 매트한 편입니다. 두께감 자체는 앞서 보신 제품과 비슷하게 적당한 편이지만 조금 더 탄탄, 각이 지는 느낌의 코트로 이 차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막한 디자인으로 여유롭게 툭 떨어지는 실루엣에 레글런 어깨가 아닌 드롭 숄더로 라인감 예쁘게 떨어지도록 패턴에 신경을 써줬더라고요. 기장감 적당히 긴 기장감으로 뒤쪽으로 벤트 있어 활동하시는데 문제 없습니다. 넥라인은 비조 디테일로 잠겨서 입는 연출 가능하시고 앞쪽으로 플랫 포켓 2개, 이너 포켓도 하나 있어요. 이 제품도 가성비로 추천드리는 만큼 제품의 원단감, 디테일 차이 이런 거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 5가지 컬러웨이로 마찬가지로 무난은 블랙. 하지만 울 느낌 포슬포슬 그레이도 추가 영입 컬러로 추천드릴게요. 블랙 컬러 코트도 깔끔한 캐주얼 남친 룩으로 활용해도 좋은데 너무 칙칙하게 입지 말고 이너 컬러 포인트 주면 좀 더 화사해 보이잖아. 그레이 컬러웨이는 좀 차분한 코디에 활용하시면 내 취향이지.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다음은 무신사 스탠다드의 캐시미어 블렌드 맥시 발막한 코트입니다. 깡오라보니 콜라보 제품인데 촬영 당시 품절이었는데 이거 재고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라보니께 부탁을 드렸어요. 제품 받았어. 울 70%, 캐시미어 10, 모장 거의 안 느껴질 정도로 깔끔한 표면에 터치감은 매트하면서도 촉촉한 부드러움이 느껴졌고 두께감은 앞서 보신 코트들보단 살짝 두툼한 편이라 어느 정도 각 잡혀주지만 묵직하면서 펄럭이는 느낌이 듭니다. 담백한 발막한 스타일로 레글런 숄더, 여유로운 실루엣에 기장감은 살짝 조금 더 긴 편으로 키작남 분들에게 확실히 맥시한 느낌을 줄 제품이에요. 맥시 코트 올해 굉장히 트렌디해. 뒤쪽으로 벤트 있어서 활동성 챙겨줬고 여밈은 버튼식으로 큼직한 버튼이 보여서 좀 뽀짝합니다. 양쪽 플랫 포켓, 그 위로도 포켓이 두 개 더, 이너 포켓도 양쪽으로 있어서 수납력이 좋아요. 자, 여기서 꿀팁! 요 가슴 쪽에 있는 포켓 있죠? 요런 데다가 손난로 핫팩 요런 거 미리 데워놓으면 센스 있는 남친 될 수 있어. 아니면 새로운 플러팅! Would you like my 핫팩? 넥라인의 비조 디테일로 여밀 수 있는데 코트 내부에 부착해서 따로 보관도 할 수 있더라고요. 이거 그냥 떼고 다니면 분명 잃어버려. 자야. 어느 정도 두툼한 두께감에 볼드한 스타일로 뭐 원단감, 디테일 뭐 빠질 거 없는데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총 3가지 컬러웨이로 블랙은 무난템, 브라운 컬러도 실물의 붉은기 없이 묵직한 컬러웨이라 예쁘더라고. 브라운 컬러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베이지, 아이보리 이런 톤온톤으로 코디해서 쉽게 활용하실 수 있고 개인적으로 발막한 코트는 이렇게 후드 매치해서 캐주얼하게 코디하는 것도 귀엽더라. 이 제품은 촬영 당시 미디움 사이즈를 저희가 손에 넣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 민디터 사이즈만 체크해주세요. 다음은 일꾸르쏘의 미니멀 발막한 코트입니다. 요게 원래 30만원 후반대인데 20만원대로 들어오도록 좀 쫄라봤어요.
두 컬러 준비했는데 원단이 좀 다르더라고. 네이비는 캐시미어 블렌드로 매트하면서도 촉촉 부드러우면서 적당히 두께감 있어 각이 잡히면서 펄럭이고요. 차콜 그레이만 좀 다른 원단인데 셔틀랜드 울 베이스로 매트하면서 앞서 보신 제품보다는 살짝 러프한 느낌이 있지만 헤링본 느낌, 단일 컬러가 아닌 멜란지 느낌으로 이것만의 매력이 있어. 두께감은 비슷하며 각이 잡히면서 펄럭이는 느낌입니다. 발막한 스타일로 레글런 숄더에 여유로운 품, 툭 떨어지는 실루엣과 적당한 기장감으로 뒤쪽 벤트 있고 여밈은 히든 버튼 처리로 깔끔하고 양쪽 사이드 포켓, 이너에도 양쪽으로 포켓이 있습니다. 넥라인 비조 디테일로 여면서 연출 가능한데 코트 안쪽으로 보관 가능. 코트를 구매하실 때 20만원대냐 30만원대냐 고민하실 텐데 요거 고민하시는 분들은 20만원대에 쫄라왔을 때 냉큼 현명한 적 이야기. 총 4가지 컬러웨이로 그레이는 멜란지 느낌의 브라운 한 방울, 네이비는 어둑묵직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우아한 컬러감이었어요. 우아하면서 단정하니 비즈니스 캐주얼 룩 선호하신 분들은 네이비 발막한 활용도 좋으실 것 같고 단정하지만 캐주얼하게 스니커즈랑 매칭해주셔도 예쁠 무난한 디자인이니 다양한 코디 해주세요.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사일런스의 마펠 캐시미어 싱글 코트입니다. 계속 발막한 스타일만 보여드려서 섭했죠. 아무래도 코트 입문은 싱글이 쉬우실 수 있어요. 캐시미어가 들어가준 버진 울 원단. 어머, 이태리산 원단이네? 모장이 굉장히 깔끔 짧게 정돈된 느낌으로 부드럽고 촉촉한 터치감 거의 탑. 두께감은 너무 두꺼운 스타일은 아니고 어느 정도 원단에 각이 잡혀주면서 펄럭이는 느낌입니다. 캐주얼한 스타일의 싱글이라기보단 깔끔 담백한 싱글 코트로 여유로운 어깨 라인에 패드 살짝 들어가줘서 체형 모아 안에 엄청 좋아. 어깨 넓어 보여. 세미 오버하지만 너무 퍼지지 않고 똑 떨어지는 실루엣에 적당히 롱한 기장감으로 뒤쪽 벤트 활동성 좋습니다. 적당한 라펠 크기에 깔끔하게 히든 처리된 투 버튼, 양쪽 사이드 포켓, 그리고 안쪽으로 버튼식 이너 포켓까지. 깔끔 담백하되 너무 포멀하지도 너무 캐주얼하지도 뭔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느낌이라 활용도가 좋을 것 같은 싱글 코트로 추천드릴게요. 블랙 단일 컬러로 깔끔한 느낌으로 코디해주셔도 예쁘고 흑청 데님을 활용한 너무 포멀하지 않은 남친 룩에도 활용하시면 예쁠 것 같네요. 저희 모델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다음은 쿠어의 벨란디 캐시미어 블렌드 발막한 코트입니다. 버진울의 캐시미어 15% 아주 짧게 단정하게 모장 정리되는 원단감에 확실히 캐시미어가 들어가면 좋다? 촉촉 부드러워서 자꾸 내 몸을 만지게 되더라고. 심지어 이태리산이네. 두께감은 적당히 두꺼운 편으로 탄탄하면서 적당한 각 잡힘 있으면서 펄럭이는 느낌입니다. 깔끔한 발막한 스타일로 레글런 숄더에 적당히 여유롭게 퍼져주면서 적당히 롱한 기장감. 벤트가 깊게 들어가주는데 요 중간에 버튼으로 요거 컨트롤도 가능. 히든 버튼 여밈 처리로 깔끔하고 넥라인 비조 디테일로 넥라인 올려서 연출도 가능하시고 양쪽 사이드 포켓, 안쪽으로 이너 포켓 하나 있습니다. 깔끔하면서 발막한 코트류 다 비슷하다고 보이실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원단감 차이로 취향이 많이 갈릴 것 같네요. 총 두 가지 컬러웨이로 블랙은 무난하게, 요 신더 그레이 컬러가 실물로 보면 브라운 한 방울? 오묘하면서 우아한 웜 차콜 느낌이라 유니크합니다. 그 브라운 컬러 한 방울을 활용한 브라운 계열 톤온톤 룩에 활용하면 예쁠 것 같고 블랙 컬러는 조금 더 캐주얼한 남친 룩 느낌으로 연출하시면 좋을 것 같았어요. 뭔가 심심할 땐 살짝 이너에 포인트를 주는 거지.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다음은 벨리에의 버티컬 싱글 코트입니다. 벨리에도 코트 맛집이지. 울 캐시미어 혼방으로 짧은 모장으로 깔끔하면서 어느 정도 털감 느껴지되 부드러우면서 촉촉 유연한 터치감에 두께감은 적당한 편, 살짝 각은 잡혀주면서 유연하게 찰랑 펄럭이는 느낌입니다. 요 싱글 코트도 단정한 느낌으로 여유롭게 툭 떨어지는 실루엣에 적당히 긴 기장감으로 트렌디하고 뒤쪽에 벤트 처리 있어서 활동성 문제없어요. 여유있는 숄더에 패드를 살짝 넣어줘서 무너지지 않으면서 어깨 보완도 자연스럽게 해줍니다. 요 싱글 코트는 살짝 남자 스멜이나. 단정한 투버튼 싱글 코트로 사이드로 깔끔하게 포켓 들어가주고 왼쪽 가슴에 웰트 포켓으로 클래식한 맛도 풍겨줍니다. 이너엔 양쪽으로 버튼식 포켓 있어서 수납력도 좋고요. 가슴 쪽에 들어가준 이 웰트 포켓 디테일이 살짝 클래식해서 그런지 약간 으름스러움이 풍긴다랄까요? 총 두 가지 컬러웨이로 블랙, 차콜 둘 다 옷장에 있으면 든든한데 이 차콜 컬러가 헤어리함이 좀 더 잘 보여지면서 멜란지 느낌이라 전 더 좋았습니다. 차콜 컬러는 이런 네이비 톤을 활용한 셔츠의 타이룩, 화이트 럭셔리 느낌 내주는 거죠. 여유로운 실루엣이라 셋업 위에 얹어줘도 쉽게 코디 끝!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Stockers. 마지막으로 엘무드의 스너그 발막한 코트입니다. 이게 맥시지. 울백 펠트 가공으로 매트하면서 부드럽고 깔끔 유연한 원단감이고 두께감은 적당한 편으로 살짝 각 잡혀주면서 찰랑펄럭이는 느낌입니다. 발막한 스타일로 레글런 숄더에 굉장히 맥시한 기장감이 특징인데 또 요게 또 올해 트렌드잖아? 너무 길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펄럭이면 더 갬성이다. 품이 너무 컸으면 가오리 핏일 수 있는데 너무 부하지 않게 툭 떨어져서 전체적인 밸런스가 되게 좋았다? 위에 벤트가 없지만 그래도 여유로워서 긴 기장감이어도 막 다리 쫙쫙 찢어서 걸으실 거 아니면 문제 없어요. 버튼 여밈은 히든 처리로 깔끔하고 양쪽으로 포켓, 위쪽으로 히든 포켓. 이 포켓 내가 뭐랬지? 핫팩 바로 넣어놔. 이너에 양쪽으로 버튼식 포켓도 있어서 수납력 좋습니다. 넥라인 비조 디테일, 그리고 소매에 스트랩이 둘러지는 디자인인데 이 소매 스트랩이 밸런스 포인트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 기장감도 길고 너무 덩어리져서 보일 수 있는 코트 디자인을 스트랩 덕분에 좀 재밌게 표현됐어. 사실 저는 맥시 롱코트를 엄청 오랫동안 입어왔기 때문에 롱코트 입고 남친이랑 커플룩? 응, 없어. 블랙 단행 컬러로 좀 곱창지는 데님 팬츠? 약간 힙한 스타일로 연출해줘도 예쁠 것 같고 개인적으로 이런 과장된 맥시함 스웨트 셋업이랑 매칭해도 굉장히 힙하다. 저희 모델 네일 피팅 한번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10만원대에서 30만원대 제 기준 실물 리뷰해드리면 좋겠다 싶은 제품들을 우르르 보여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싱글이나 발막한 스타일이 코트 입문 그리고 자유롭게 좀 활용도 좋게 입기 좋으실 겁니다. 긴 영상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코트도 입혀드려야지. 오늘 영상 전 제품 선물로 나갑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코트편 팀원들 픽 코트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